와인 보시면 이렇게 또 흘러내서 물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동물들도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폐가 날다가 떨어지고 막 맥주에 대한 기록이 수메르 문화에 남아있대요. 수메르 문화예요? 큰일 날 뻔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생물학 연구실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주 공간에서도 알코올이 발견이 돼요. 우주 공간에서? 집은 좋은 게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사진들도 좋은가? 그렇고. 아니 저는 요새 너무 많이 변하니까 아파트 재건축 다 하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과학자는 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루틴에 굉장히 똑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고 그대로 사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학교에 들어가 보시면은 하도 맞아요. 건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거닐었던 데인가. 그래서 안 변하는 데 가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고 좋은데 여기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홍승수 교수님이라고 코스모스를 번역하신 교수님이세요. 저도 맞다. 예. 그분 번역본으로 읽었어요. 예.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이셨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 홍승수 교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냐면 대학원생들이 쓰는 책상 있잖아요. 네. 새로 이제 책상을 구입을 했어요. 책상 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마음에 든다. 네. 다음에 쓰는 사람이 또 다음 세대가 또 와서 그 책상을 쓰면 또 자기 이름을 네. 새겨 넣는 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이제 네. 히스토리가 되고 네. 그 책상에 역사가 담기게 되잖아요. 나 마음에 들어. 아쉽게도. 푸지부지 된.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정감 있고 역사가 담긴 책상에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담겨질 것 같고. 와, 와인이었다. 제가 따겠습니다. 와인 나오면은 우리 교수님 눈빛이 반짝반짝. 아, 잘 땄어. 짠. 반갑습니다. 처음에 와인을 먹는 다섯 가지 스텝 아시죠? 보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네. 5S라고 해서 C, 보고. 그다음에 스월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고. 흔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닙 또는 스멜 해서 향기를 맡고. 이렇게 코 다 박아야 되지 않아요? 네. 향기를 맡으려면. 그다음에 이제 씁이라고 해서 이제 한 모금을 해서 즐기고 그다음에는 이제 스왈로우 또는 이제 세이버 해서 즐기면 되는 건 거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건 거죠. 와인 좋은지 나쁜지. 저는 근데 저기 좀 어색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못생겨져. 근데 얼굴이. 심지어는 너무너무 못생기게 해야지 너무 그게 못생겨져. 그게 원래 결국은 이제 산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네, 보니까 맞아요. 예. 이마구식 막 이게 뭐 물리학적인 뭐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스월링이 사실 가장 물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게 숨어 있는 건데 첫 번째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을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을까요? 자기 취향이지. 자연스럽게는 이게 시계 방향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 습관대로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시계 방향이 어느 게 정답일까요? 아, 정답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바닥에다 할 때는 저는 반시계 방향인데 하잖아요. 위에서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자연스럽긴 하네. 오른손잡이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이게 돌려야. 튀었을 때 자기한테 틀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시계 방향으로 하면 저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아 에티켓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관한 문제 없는 거구나 이거는. 네, 아니 원심력에서 튀어나올 때 아니 그러니까 에티켓에 관한 그렇죠. 문제구나.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 흘러내리는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또 마라고니 효과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뭉쳐서 흘러내리는가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마라고니 효과? 네. 와인의 눈물? 네. 여기 와인 눈물처럼 이렇게 뚜루룩 흘러내리죠. 물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물은 이렇게 뭉쳐서 안 흘리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얇아지잖아요. 얘가 얘는 와인이니까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탄올이 증발이 돼서 위에 멀리 퍼지면 밀도가 높아져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안에서 딸려 올라가가지고 밀이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맺혀서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와인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술도 그런 거예요? 너무 똑같이? 에탄올 그 도수가 약하면 네. 에탄올이 약해서 덜 나가면 밀도수가 그렇죠. 많이 안 나서 안 돼서 보통 화이트 와인은 잘 안 될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 와인. 와인에서는 14% 이상 정도일 때 잘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조금만 더 높으면 다 그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 아까 그 얘기하신 마랑고니 효과 같은 게 네. 나타난다는 거죠? 와인 마시면서 또 공부했네. 이거 다 그 품종 있잖아요. 이거 다 유전자 이름으로 있는 거 아세요? 에? 어떤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때 돌연변이를 만들거든요. 그냥 무작위, 랜덤이라고 하는데 그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 그걸 이제 표현형, 그걸 피노타입이라고 하는데 나타나면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 되거나 망가졌기 때문에 뭐 눈이 하나만 있는 지브라피쉬라는 치어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꼬리가 두 개가 있는 치어가 나온다던가 하면은 몸의 추 혹은 균형 이런 거를 망가뜨리는 거에 해당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유전자가 뭔지를 알기 전에 몰랐었을 때 이름을 붙여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브라피쉬라는 치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인용하려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런 재밌는 유전자 표현형을 발견한 학생이나 포스닥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축하하러 나가. 그날 마신 와인의 이름으로 그 유전자 이름을 일단 지어요. 아직 기능을 몰랐었을 때. 그래서 샤도네이가 있고 키안티가 있고 피노누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네이밍이 돼. 근데 그 문제는 와인 자주 마시러 가는 랩이면 금방 다 떨어질 그래서 것 같은데. 12개가 이름이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생기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 와인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일종의 이게 풍류야. 나름 나는 그날 이 발견을 했는데 그게 샤도네이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한테는 추억인데 문제는 나중에 우리는 진화를 또 공부하니까 사람에선 어떤 유전자인지 뭐 효모에선 어떤 유전자인지 해야 되는데 이름이 이제 퉁 튀어나오는 게 얘가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샤도니에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외우는데 이제 소위 그때부터 이제 암기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싫어하는 그러나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사람의 이 냄새가 나잖아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한 다음에 그날의 방과 후에 그러니까 와인이, 유전자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새로 발견한 유전자에 유전학하는 사람들이 그날 마신 와인의 품종을 갖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 그 신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와인과 관련해서는 와인 품종들이 그 유전자 이름으로 붙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와인을 사랑한다는 거지. 혜성, 별 이런 거 발견했을 때 막 자기 이름 붙이기도 맞아. 하고 뭐 좋아하는 네, 사람 네. 이름 붙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문득 그게 네. 생각났어.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 이름을 붙여도 되겠네요. 인류 최초의 술이 와인일까요? 맥주일까요? 발효주인 건 확실한데 와인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와인을 왜 이제 처음부터 포도로 네, 만들지는 네,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와인이라고 발효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뭐 새가 날다가 뭐 떨어지고 뭐 그런 새가 날다 떨어져요? 네. 우와. 발효된 과일을 먹고 잘못 그런 거잖아요.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동물들 보면서 과일 발효주를 처음 먹게 됐을 거니까 이제 와인이 먼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대요. 뭐 네. 와인을 담궜던 항아리나 아니면 벽화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 맥주에 대한 기록이 더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맥주에 대한 기록이 수메르 문화에 남아있대요. 수메르 문화예요? 네, 그거는 새로운 사실이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어쨌든 와인이고 맥주고 되게 오래전서부터 인류가 마신 거는 맞는데 이 와인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확 퍼졌잖아요. 그 로마의 그 팽창을 따라서. 근데 그 로마인들은 맥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좀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평가절하 했었대요. 아유 보이는. 저런 맥주 마시는 놈들 막 이랬나 봐요. 와인을 마셔야지 막 이랬었나 봐요. 생물학 실험실이면 애들이 막 한구석에서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날 뻔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연구실에서 거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술 담가 먹다가? 저기 생물학 연구실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에탄올. 분자 생물학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초순수의 100% 알코올. 그거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희석을 하면
알코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지 없는데 왜냐면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서 마시는 거 봤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근데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괜찮죠. 왜냐면 그 순수 100% 알코올이면은 매우 비싸거든요. 옛날에 그 돈 없는 시절에는. 아니,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건강에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순수하지 않은 거, 메탄올이 좀 껴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파는 거. 그거를 희석해서 마신 애를 제가 아는데 그 경우는 엄청나게 탈이 납니다. 고농도로 하진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절대로 실험실에서 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객기로 했던 친구들 요새는 없을 겁니다. 그 예전에는 있었어요. 20세기에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막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우주 비행사를 나간다.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말하자면 그 작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아요? 아, 그러게요. 저 우주에서는 아마 알코올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아, 근데 그거는 예. 무슨 제가 어디서 기사 봤는데 버드와이저인가? 거기서 네. 우주에서 마실 수 있는 맥주를 개발한다. 따로 뭐 그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조건이 다른 거지. 예. 좀 젤 형태로 된 맥주? 근데 그게 맥주 맛이 날까요? 우주에서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우주에서 딱 잔으로 이렇게 이게 된다고요? 아, 이거는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네. 그냥 모든 게 둥둥 떠다녀서 사실은 요런 경우에도 뭐 액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게 뭐 물 자체가 마치 젤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게 맞아요. 용기가 없을 때. 네, 용기가 없을 때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용기에 가득 담고 이거를 먹지 않으면 네,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짜먹고 이렇게 딱 뭐 짜먹거나 예 빨대로 이렇게 빨아먹거나 예, 그러지 않으면은 뭐 물도 제대로 마시기는 어려운 거죠. 물은 네, 컵에 담고는 못 마시는 거죠. 물은 빨대로 마셔요. 그래야겠죠. 예, 빨대로 마시거나 이렇게 짜먹거나 이렇게. 그럼 술도 빨대로 마시면 되겠네. 근데 술은 빨대로 마시면 되게 먼저 되게 빨치하는데. 그렇죠. 빨리 흡수하니까. 해보셔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드라마에서. 근데 우주에서 뭘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람 몸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그 우주 영양학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맞아요. 예. 예, 예. 나사에서도 지원 많이 하고. 예. 화성 가였지. 화성에 갔다 온 생물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노화가 급속하게 10% 이상 더 빨리 진행을 하고 근감소도 50% 이상 빨리 없어진다고 해요. 어떤 원인 때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아직 다 하지는 못해요. 현상으로는 알고 있고. 이유를 몰라요? 제가 그냥 딱 느끼기엔 뭐냐면 소위 사람들한테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면 통할 텐데 일종의 면역계가 저하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면역계의 활동이 몸에서 원래 항상 쌓이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안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되게 다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DNA에 그 손상이 되게 많이 와요. 리페어하는 거가 속도를 못 쫓아가면은 그게 축적이 되면서 그게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노화가 빨리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의 이유는 우주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예. 그게, 차라리 그게 예. 훨씬 더 그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지구에 있을 때는 예. 지구 대기가 우주선을 보호해주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우주에서는 뭐 그게 가감 없이 노출이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혹시 예. 왜 그 장거리 비행하는 극지방을 비행 많이 하는 승무원들이 이렇게 예, 예. 암에 맞습니다. 발병하고 그거랑 비슷한 예,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 예.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 우주 공간에서도 알코올이 발견이 돼요. 우주 공간에서? 예. 뜬금없이? 아 그러면 미생물이 그러니까 미생물이 발효시킨 거는 당연히 네. 네.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잖아. 그럼 예. 누가 뿌린 이제... 거예요? 바이찬스? 그동안에 먼저 나간 분들이 거기다 뿌려놓고 오신 거예요. 이거 와인 짠 하면서 뿌려놓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안 없어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처음으로 발견한 게 1975년이에요. 그, 와 놀랍다. 예, 주커만이라는 천문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전파망원경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이 형성되는 영역에서 예,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도 발견이 되고. 전파망원경으로 에탄올, 메탄올이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런 분자들은 아, 구조가 있으니까 예, 분자들 자체 내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전파 영역에서 전자기파를 방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 그러니까 분자 구조마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파장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지는 분자 구조마다 다 다르고 흡수 스펙트럼은 아니고? 네, 다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어떤 특정한 파장대에서 아, 요게 보이는구나, 방출되는구나
보면 아, 이 분자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 어디서 온 건지는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에탄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 생겼는지. 예, 그러니까. 별반 뜨는데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전부터 에탄올 같은 유기분자들, 사실 에탄올도 유기분자죠. 아주 중요한 유기분자죠. 그 전부터 그 우주공간에서 유기분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미 전파망원경을 네. 통해서. 유기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 과거부터 네, 이제 화학에서는 네. 커다란 이슈였죠. 오래전에. 네, 네.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 네, 유기물은 항상 유기물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기물도 네. 어떤 화학반응을 통해서 유기물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밝혀낸 게 유리 밀러의 실험이었고 그게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 비슷한 현상이 우주 공간에서도 이제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런 다양한 유기 분자의 존재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네. 게 그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납득이 되는 게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나 아니면 대사나 모든 걸 할 때 소위 인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왔다. 아니, 우리 사람들도 다 우주에서 아, 왔다면서요. 별먼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이제 천문학자의 연구거리이기는 했어요. 도대체 그렇게 복잡한 유기 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 우주 먼지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 그냥 돌아다니다가? 네, 먼지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세먼지랑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지구 대기에도 여러 가지 화물질 포함된 뭐 초미세먼지라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에서도 예를 들면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합성된 많은 중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철이라든가 규소라든가 뭐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먼지의 재료들이 될 수 있는 원자들이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주 공간으로 분출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적당히 식으면 그러면 식으면 이것이 서로 응결을 해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먼지가 되면 먼지 자체는 뭐 철이나 규소 같은 그러한 이제 고체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먼지가 우주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먼지가 이제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질량이 충분히 많으면 중력에 의해서 그 가스들이나 먼지들이 이제 한 곳으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수소 원자들이 먼지에 들러붙고 또 다른 수소 분자가 먼지에 들러붙고 이러면서 수소 분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탄소하고 산소가 쉽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쉽게 만들어지는데 그 일산화탄소도 여기 먼지에 들러붙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일산화탄소하고 수소 분자가 화학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물 분자예요. 그렇지, H2O. 예. 네, 그다음에 메탄 분자.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물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구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합성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 분자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자가 아니라 이미 우주 공간에서 우주 먼지 위에서 수소 분자랑 일산화탄소가 화학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진 물 분자가 나중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뒤에 네. 뭐 소행성이라든가 해성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물 분자가 이제 지구로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그렇죠. 이론인 그게 뭐 거의 정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에탄올도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 먼지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먼지 위에서 거기에 메탄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에탄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분자들이 있다 보니까 분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네. 근데 먼지 위에 있는 이 그 물 분자나 메탄 분자 이런 걸 얼음이라고 하는데 얼음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이제 선관 얼음이라 그래요. 이제 얼음이 이제 별 형성 영역에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일단 별이 만들어지면 별에서 고에너지 전자기파가 그게 자외선인 거죠. 자외선이 이제 방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 형성 멀리에 있는 그 얼음까지 그 자외선에 도달을 하면 에너지를 얻으니까 서로 많은 진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복합 유기분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얼음이라고 불러요? 고체 상태에 있으니까요. 고체라고 부르면 되잖아. 네. 그래서 기체 상태에 있는 게 네, 아니라 그, 고체 상태로 그런, 있으니까. 그런 저기 천문학적 용어가 네. 제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 네. 우리 머릿속에 얼음은 일단 물이 고체로 굳은 거잖아요. 아,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용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화학적인 물이 담겨져 있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얼음인 거죠.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얼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면... 그런 얼음들이 뭉치면 그게 이제 해성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이 커져서 뭉치게 되면 그게 해성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해성 안에 굉장히 많은 에탄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메탄올도 거야?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유기 분자들. 대표적인 얘가 글리세린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미노산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자면 많은 유기 물질들이 그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생명체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를 우주에서 왔다라고 해석한 분이 20세기 최고 천재 프란시스 크릭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여러 번의 화학 반응과 지구적 변화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한 순간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에서 왔다, 우주에서 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은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최소한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는 재료들.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우주 공간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분자 중에 하나가 RNA의 성분 중에 하나인 당분자가 발견이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요즘은 이제 생명의 기원을 얘기할 때 RNA 월드라 그래가지고 RNA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정설인 게 맞는 거죠. 당은 예, 이제 뭐 RNA, 예. DNA 다 있죠. 그러니까 R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당분자까지는 적어도 발견이 됐고 포스페이트도 거기에 있고 예, 예. 당연히 뭐 이제 RNA만 뭐 인산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분자들은 밖에서 만들어서 예,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성관 얼음 위에서 합성이 될 수 있었을 거고 그것들이 이제 지구에 전달이 되면서 아미노산이라든가 예, 아미노산.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나?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견이 돼요. 존재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재료들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네, 재료들이 이미 발견이 준비가 되었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게 된다는 게 실증이 되었고 실험실에서도 이게 재현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그게 네. 지구로 전달되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 밖에 어딘가에 뭐 인간이랑 그러니까요. 똑같이 닮지는 네. 않았더라도 뭔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그렇죠. 증거가 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 생명 탄생에서 제일 신기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적 논리로 생각하면. RNA가 시작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성철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부분이 그 RNA에서 DNA 만들어지고 뭐 DNA에서 그 RNA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단백질 만들어서 아미노산도 있으니까 효소 작용한다 하더라도 여튼 이 바운더리 만드는 이 소위 막 막이 탄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하나의 세포 내지는 이게 뭐 주위와 구분되는 그게 되는데 경계를 막이 다 되니까. 이제 지질 그렇죠? 지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기물들이 합쳐져서 어느 날 그 드디어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률적으로 참 되게 힘든 거예요. 지질이 다 있는데 걔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실험은 이제 그 대학생 때들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지질을 넣고 막 그 휘저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미셀이라고 해가지고 보자기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고 이 안에 이제 그 RNA. DNA, 아미노산 이렇게 쌓이면 이제 아주 최소 단위의 드디어 세포, 셀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찬스로, 그러니까 이제 확률로 봤었을 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올 때까지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만큼의 수없이 많은 화학 반응과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RNA, DNA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세포막이라는 RNA, 거죠? DNA 됐잖아요. 근데 그걸 네. 끝나지 않아. 이것도 만들어져야 돼. 걔네들이. 얘를 싸는 게 뭔가 이렇게 어쨌든 그 방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물 위에다가 그 이제 기름 네. 넣고 엄청나게 저어주면 이제 막이 생기죠. 근데 그 안에 되게 많은 RNA, DNA 뭐 다 있어서 하필이면은 어느 날 우연히 또 보자기에 쌓여진 그게 탄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모든 게 굉장한 확률을 다 뚫고 가야 돼. 이게 팩터가 되게 많죠? 그쵸? RNA 만들어지는 거, 외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RNA가 효소의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 거,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 다음에 DNA 만들어지고, 이제 단백질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저기 그 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게 쌓이려면은 또 우리가 이거는 따로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우연히 쌓여야 돼요.
이게 단계적으로 모두 다 일어나야 되니까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네. 화학은 딱 두 가지인데 네. 가스, 네. 그러니까 네.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네. 고체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네. 근데 이제 지구는 액체 상태에서도 네. 그런 네.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액체가 유리한 네. 면이 있죠. 액체가 없으면 안 일어나죠. 액체가 네. 없으면 안 일어난다. 네. 네. 그러니까 물이 고체, 없으면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네. 거죠. 전혀 안 모빌리티가 떨어지면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졌어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는 재료만 왔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행성이 아니라면 그냥 증발해버려요. 워낙 압력이 낮다 보니까. 화성 같은 데 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화성 그 대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피가 그냥 끓어버려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고 온도는 그럼요? 훨씬 낮은데도 네. 불구하고 압력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네. 그 화성 대기 압력은 저 지구 대기 압력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입잖아요. 수트. 예, 예. 그래서 이제 압력으로 뭔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주선의 압력이 압력을 이제 지구 대기 압력처럼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우주 공간에서는 워낙 압력이 낮기 때문에 얼음 상태로 있거나 그냥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있거나 뭐 여기서는 이제 그 두 분과 저에서 공통점과 이제 가장 차이점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생명체가 신비롭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되게 신기하다는 정도는 생각해요. 이게 신비롭다고 신기하다의 차이가 뭐냐? 저처럼 과학적 메커니즘 하는 사람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약간 서사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이런 취향인데 제가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과학자 중에 그 유전자 암호, 지네틱 코드를 발견한 시드니 브래너라는 분이 있어요. 사실 20세기 천재를 저는 프란시스 크릭하고 시드니 브래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왜 생물학을 했느냐라고 이제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랬냐면은 내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렇게 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그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 명을 초대를 한 적이 있었고 무슨 절에서 뭐 그런 심포지움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큰 행사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왜 그 물리학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그랬대. 내가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길래 그걸 하나하나 다 분해한 다음에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원리를 알려고 하나하나 다 분리한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합쳤는데 다시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과학을 했다. 그래서 물리학을 했다. 그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유전학자이자 생물학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좀 너무 심한 사람이야. 뭐라 했냐면 아 내가 어렸을 때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잡아다가 다 해부를 했다. 그래서 뼈를 다 보고는 다 맞췄다. 다시는 안 뛰더라. 그래서 내가 생물학을 하노라라고 하는데 뭐 다 웃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게 웃음이 아니라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까의 그 질문하고 비슷해.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합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분해해서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 무생물에서 했냐고 하면 사실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뭐냐면 시간으로도 순차로도 안 되니까 팡 튀는 스파이크 같은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재미있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됐었던 거죠.